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늦게까지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감사하지. 아유, 수고하시네. 네, 수고하고 있어요. 수고 많이 하시네. 아, 이렇게 늦어질 줄은 몰랐어요. 네. 아니, 저 피곤한 건 괜찮은데요. 오늘은 어차피 날 잡은 거라서 그런데, 여태까지 기다려주시느라고 진짜 목 빠지신 것 같아. 그래, 원래 이게 촬영만 아니면 제가 아무 때나 봐드릴 수 있는데, 여기 대표님이 아무 때나 오실 수 있는 분이 아니어가지고, 네, 이참 저참 어쩔 수가 없네요. 그냥 봐드리는 건 제가 아무 때나 봐드릴 수 있거든요. 네. 우선, 언니 급한 것만, 지금 시간도 늦고 그랬으니까, 추가로 제가 서비스로 나중에 또 봐주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은 좀 간단하게 얘기하셔가지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미안해서 미안해. 다음에 하시면 아니, 괜찮아요. 저기, 일단은 어느 지역에 사시죠? 아, 그러면 지금 혹시 보실 분, 성명이랑 이런 거다 가르쳐 주셔도 돼요? 그럼 말씀해 보세요. 지금 보실 분. 이름은? 이름도 말해 줄, 제가, 잠깐만. 뭐 이렇게 나이가 많아. 지금, 이 아드님하고 같이 살고 계세요? 아니죠? 왜냐면 같이 살면 안 되거든. 떨어져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아드님 물어보신다 그랬잖아. 아드님 지금 가만있어봐 잠깐만. 이 아드님에 대해서 지금 엄마야 지금 뭐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야? 이 전화에서는 제가 지금 느껴지는 게 별론데 이걸 어떻게 지금 얘기를 해야 되나? 지금 떨어져서 사신다 그랬죠? 아드님이 10월 24일 찬이 아드님에 대해서 지금 뭐 물어보시려고 그러는 거지? 승진할 수 있는가 싶어가지고. 잠깐만요. 지금 올해 얘기하는 거 아니죠? 내년에 얘기하는 거죠? 없습니다. 나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승진이 뭐냐고. 승진 그저 회사에서 진급 그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아는데. 아 이게 나가는 말이니까 어쨌든 지금 올해는 다 갔고요. 내년에 몇 월달쯤 그게 있어야 되는 거야? 제가 볼땐 없거든요. 승진이 돼야 월급도 올라가는데 내년 지나야 될것 같아요. 내년 지나야 돼야. 네네. 그럼 월급도 안 올라가겠네. 많이 올라가나요, 월급이? 승진하면 월급이 좀 올라가거든요. 이게 참 골치 아픈 게 뭐냐면요. 오늘 전부 그런 손님들만 많이 왔는데, 다른 그런 손님들만 많이 온게 아니라 지금 딱그 걸려서 안 풀리는 사람들이 거의 다 닥치더라고. 네. 그 불편한 일들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웬만하면 제가 지금 이 말을 안 쓰고 싶은데, 원래 승진운이 있거든요, 이 아들한테. 원래 올해 아니면 내년에 승진이 원래적으로는 있어요. 그런데 막혔어. 우리 말로 말하면 막혔어. 막혔다 가는 게 뭔데, 얘는 그래서 뜻이. 그게 지금 삼재의 기운인지, 아이의 지금 9세에 걸려서 삼재도 걸리고, 묵은 삼재도 걸리고, 이것저것 너무너무 그 괜찮은 지금 해에 뭔가가 지금 딱 걸렸거든요. 그 아랫지방이니까 좀 뭔가 많이 절에 가서 풀지 않나요?
그 아랫지방에 사시니까 뭔데, 뭔가 절에 가서 많이 빌지 않냐고. 안 그랬는데, 안 빌었는데, 안 물어봤어요? 그냥 예, 지금 원래 그 삼재 그 풀이 있잖아요. 네네. 예, 그거는 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아이가 딱 걸려 있어요. 그래서 안된 거고, 삼재풀이는 뭐 저기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 그건 괜찮은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올해하고 내년하고 이 아이가 원래 승진을 할 운이 있는데 잘못된 게 있어갖고 지금 그게 막힌 거라고. 그리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떨어져서 살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떨어져서 있으니까 다행이네요. 그 승진운 때문에 엄마가 지금 걱정되셔서? 아, 그건 아무 때나 물어봐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승진을 못할 것 같아요. 글쎄요, 내년 후년에도 가도, 근데 뭐 언제,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꼭 빨리 해야 되는 그런 거라면, 그 지금 제가 말한 이거를 이 아이를 지금 이 아이 어디 있어요? 서울에 있어요? 근데 떨어져서만 있는 거야? 근데 그 직장에서 지금 승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옮겨가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이직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옮기면은 좀 승진을 할수 있는 이유를 좀더 많을 것 같아요. 그건 아드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옮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옮기면 뭐 좋은 자리에 옮기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승진도 안 되고 이러는 자리에 그냥 있는 것보다 만약에 회사 측에서 이제 뭔가 다른 쪽으로 부서를 바꿔준다든지 뭐가 이런 쪽으로 생기면 거기서 승진운이 생길 것 같아요. 회사에서 다른 부서로요. 그런 거죠. 아니면 이제 완전히 제가 아까 다른 부서로 뭐 옮기는 게 없어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모르신다 그랬잖아, 지금.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전화 끝나면 나중에 한번 시간 있을 때 아드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옮기게 됐다든지 안 옮기게 됐다든지 얘기를 해줄 거 아니야. 제가 봤을 땐 옮기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옮기는 게요. 그 옮겨야지만 승진한 만큼의 그런 시너지는 없지만 그래야지만 다른 쪽에서 승진할 수 있는 그 확률이 더 커져요. 많이 답답하죠. 지금 집안에 이렇게 이게 지금 제가 아까 그랬잖아. 제일 나쁜 게 조금 안 풀리는 사람들이 저한테 지금 오늘 제일 많이 온 사람들이 닭띠거든요. 근데 물어보는 게 근데 좀 답답하더라고. 근데 어차피 답답한 거 물어보러 오는 거잖아. 네. 그래서 지금 엄마 기운도 그렇고. 저도 막 답답하고 죽겠어요. 네. 그게 제가 이게 영적으로 실려서 보는 건데 뭐든지 다 올해년은 안 좋고 막 이렇게 똑같은 지금 저기가 나와서 저도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자꾸 점자가 이렇게만 나올까 생각해 보니까 기운이 전부 다그 삼재팔란이란 기운이 다 엮인 거야. 그래서 이럴 때는 뭔가 특별하게 바라는 게 있으면 어디 가서 좀 빌어 엄마야. 거기 절 많잖아. 아니, 한 달에 한 번씩도 그거 못 가세요? 그래놓고 점사 보면서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일하러 다니고 나서는 제가 못 다니고, 못 다녔거든요. 그 사실은 제가 하도 답답하고 이래가지고 그거를 믿고 있거든요. 선생님한테 가지만도 그거 있잖아요. 일본 교 있잖아요. 네. 그거 믿고 있다 하긴
근데 그거 믿는다고 엄마 답답한 거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긴 해. 나도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를 지금, 엄마가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일하고 움직일 수 있는 기간이. 나중에 나이 더 많이 먹을 때까지 우리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하실 텐데 아드님을 너무 많이 지금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엄마 조금만 더잘 버티세요. 어차피 답답하고 힘들었던 거 하루아침에 다잘 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요때가 하필 2019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제가 봤을 때는 2021년도까지는 고생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2021년도 그지야. 그러면 내년 후년까지. 아니, 여태까지도 잘 참았는데 그걸 못 참겠어요? 아니, 그냥 점사로는 그렇게 나와요. 근데 뭐 극복하고 엄마가 조금 더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좀 기도도 좀 해보고 마음적으로 심란할 때는 거기 어디 가서 좀 울고불고라도 하고 왜 그런 데는 대구 쪽에는 많이 있잖아요 절 같은데 저도 저기 거기 가거든요 저 꼭대기에 있는 절그 이름이 뭐야 그 네, 갑바는 기본이고요 그냥 어떤 그 절인데 이름 까먹었네 허공에 저 위에 가면 산신각 있고 막 이러는데 절 위에서 올라가는데 조그만 절 위에서 막 꼬불탕꼬불탕으로 올라가는 그 있어요. 거기도 사람들 많이 오시던데 절인데 절 위에 허공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꼬불탕꼬불탕 올라가면 위에 가면 나반존자 그 할아버지 모신 데 있잖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24시 개방이어가지고 언제든지 갈수 있는데 간대. 제가 볼 때는 엄마 그렇게 만약에 간절하면은 아들이 그렇게 승진할 제가 볼때 이거 뭐 간절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승진되지 않을까? 근데 때가 빨리 바라니까 그렇지 그렇게 간절한 소망은 아닌 것 같아 내가 느낄 때는 왜냐면 아이가 자라면 요 고비만 넘기면 승진도 할수 있고 뭣도 할수 있고 그러는데 월급이 많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런 찬스에는 월급이 올라가는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아요 삼재 때는 그지는 엄마 걱정 하지 말아 가면서 얘기하는데 그래, 내가 볼 때는 엄마가 그냥 괜히 걱정하시는 것 같아. 이거는 자동적으로 있다 보면 아이 문제는 서서히 이렇게 되고, 뭐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엄마가 너무 많이 신경 쓰는 거야. 그냥 엄마도 하는 일이 있고, 또 아들은 이렇게 됐는데, 뭐 아들 다 컸는데, 뭐, 어쨌든 아들도 이제 중년으로 넘어갈 판인데 뭘 그렇게 신경 써요. 그리고 승진은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요 고비가 있어서 그렇지, 그냥 버티고 있으면 돼요. 근데 이제 좀더 빨리 하려고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뭔가 이직의 운이 있거나, 다른 부서로 만약에 이렇게 옮기거나 이렇게 되면 좀더 빨리 할수 있는데, 그냥 괜찮게 있어도, 올 내년쯤에 되면은, 그 고비만 넘기면 승진이나 이런 거는 자동으로 다 돼요. 지금 막 답답해서 그러신 거야. 근데 답답하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엄마도 마찬가지고, 전화로 무조건 다 말하는 게 힘들다 그래. 그리고 뭐 지금 오전에만 지금 일하러 다니거든요. 네. 좀더 월급 좀더 많은데 좀 갔으면 싶은데 그런데 가겠어요? 아니요. 못 가요? 지금은 조금 힘듭니다. 그냥 너무 많은 일 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더 계시면, 자꾸 돈돈돈돈 하다가 보면 이제 건강 해로워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돈 많이 버신다고 해서 그 돈이 또안 나가고 그러는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제가 좀 너무 돈만 그렇게 하지 말고 지켜가면서 하셨으면은 건강에 무리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건강에 무리가 오지 않으니까
무리 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일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드님 별로 신경 쓰시지 마시고, 예, 엄마도 돈 너무 많이 버는 곳 찾지 마시고, 왜냐면 그러다가 건강에 무리 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것저것 없었던 병도 생기고, 갑자기 안 아파야 될 사람이 병으로 칠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막 무당이다 보니까 말하다 보니까 막 이제 목도 아프고 되게 아프네. 아니, 사람을 많이 봐서 그런 게 아니고, 언니의 그 지금 그 엄마에 대한 조상님이나 이런 쪽에서 막 실려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안 풀리는 거는 본격적으로 그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기다리고 계시면 승진이나, 그리고 또 엄마도 내년쯤 되면 그 지금 돈을 조금 더벌수 있는 거,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한 봄쯤에는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라고. 제가 뭐 이랬잖아, 죽을 것처럼 힘들지 않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냥 조금 답답해서 그렇지요. 그냥 뭐 많이 힘들지 않아. 근데 정말 힘든 사람은요 더 많이 있어요. 이사도 갈라 가에 돈 없어가 이사도 못 가겠고 죽겠는데 그렇다고 뭐제말 한마디 어떻게 돈이 생기는 거는 아니고, 이사도 가야 되는데 이사 못갈것 같은데 제가 지금 봐선. 내년에도 못 가요. 그거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돈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돈도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너무 무력하고 집에 그 누수가 많이 쳐서 가지고 그래서 좀 그래요. 그러면 내년에 여름 지나고 움직여 보세요. 여름 지나고요. 그러면 나의 돈과 만나는 그런 집을 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서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사 가기 힘들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내년 여름만 지나면 그 돈에 맞춰서 갈수 있는 집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돈이 없어서 지금 돈이 없어서 이사 못 가신다 그랬잖아. 근데 내년 여름 지나면 그 돈에 맞춰서 집을 구할 수 있다고요. 그 돈을 맞춰가 이 전세집으로 갈수 있겠어요? 지금은 월세로 있거든요. 네. 그런데 선생님 어디 계시야? 예, 저요? 한번 가봤으면 좋겠네. 제가 대구에서 있다가 온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세요? 전 대전이고요. 엄마야, 특별히 그 오나 안 오나 제가 전화로 봐주는 것도 똑같아요. 근데 혹시 나중에 또 정말로 긴급한 상황이 있어서 정말 물어보실 일이 있으면, 네, 전화해 주세요. 멀리 있으니까 어차피 못 만나잖아. 제 오늘은 특별한 일도 없는데 무료점사 신청해 줬는데 저 대표님한테 감사드려야 돼. 그 뽑혀드린 거. 예, 지금 엄마 같은 일은 그렇게 특별하게 지금 일어날 일도 아니고, 그래서 굳이 안 저기해도 되는데, 오죽하면은 아드님 때문에 그런가 싶어갖고 당첨해드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막상 점사를 볼라 보니까, 승진 같은 거는 조금 기다리면 되는 거고, 지금 어차피 서두른다고 해서, 뭐, 그거 떨어져가지고 되게 힘들고 그런 거는 안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힘든 거는 기다리세요. 그리고, 근데 아들 있잖아요. 그 인터넷에 있잖아요. 그 인터넷에 그래가지고 뭐 물건 같은 그런 거를 팔려고 하는데 그거는 괜찮은 거 아니야? 아니, 그거 지금 같은 거 하면 안 되죠. 근데 제가 그거 말린다고 안 하겠어요? 엄마가 말린다고 안 하겠어요? 그거 지금 뭐안 한다고 하는데 내가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지금 하면 안 되니까 하지 마라 하면서 내가 그렇게 하는데 알았다 하던데 네, 안 하는 게 좋죠. 지금은 뭔가 벌리시면 안 된다고.
근데 엄마 모르게 할 수도 있잖아. 글쎄요, 그리고 내가 죽겠어요. 저 자꾸 뭐. 근데 떨어져서 사니까 그걸 눈으로 안 보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저지르지 않으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옮기든 아니면 뭐그 자리에 계속 있든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될것 같아. 그래. 그리고 아들 있잖아, 얘. 지금 결혼해가지고 지금 살거든, 얘. 네. 결혼해가 사는데, 애기? 애기? 작년에, 예, 결혼했는데, 아기가 아예 있을 없어갖고. 거예요. 아, 있을 네, 거예요. 조금 늦어요. 그래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결혼을 하고 나면 3년 안으로 애 들어서는 게 보이거든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너무 아들한테 너무 많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 무슨 어린아이도 아니고. 엄마 자신이 조금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 나이에 그럴 때도 되지 않았어? 아, 돈은 그 정도 있으면 되고, 뭐 죽을 때 가져갈 돈도 아닌데. 그리고 내가 지금 전세로 편안하게 산다 한들 누가 나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조금 편하게만 사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돈돈돈하지 마시고. 네. 네, 들어가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